예상했던 헬기도 방향을 돌렸다. 헬기와 긴박한 연락이 이어지고 가스가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와, 헬기 어떻게 지금 못 오겠네 이제. 가스가 자꾸 내려앉으면 헬기 시야가 내려갖고 자리를 못 봐요. 그래서 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진짜 미어 죽겠어 이거 가스 이거. 시시각각 변하는 지리산 날씨,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고 동시에 헬기 작업도 다시 시작됐다. 지금이 기회. 헬기가 재빠르게 물건을 공수해 오는데 귀하디 귀하게 모셔온 겨울나기 생필품들. 대피소 마당에 도착하고 나면 지금부터는 사람이 직접 옮겨야 한다. 오전에는 한 30, 40분 하고요. 오후에 이제 생수가 있기 때문에 생수는 한 100번 정도 날라야 됩니다. 도대체 그 옛날 헬기가 없었을 때는 어땠을까? 근데 헬기가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날라줘서. 옛날에는 아마 사람들이 조금씩 인부를 사가지고 갖다 나른 걸로 알고 있어요.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일용할 양식들이니 몸 바쳐 배달맨을 자처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잠깐, 뭐지?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어느새 대피소 안은 겨울나기 식량으로 꽉 찼다. 아직도 일이 남았어요? 다 끝냈습니다. 이제 한방 반만 치우면 다 될 것 같아요. 제시 한... 자, 다음. 앞으로 한 시간만 더 하면 이제 다 치워질 것 같네요. 지리산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겨울 산행을 시작한 이들로 대피소는 인산인해를 이룬다. 특히 주말이 되면 잠자리 예약이 치열하다는데. 하던 예약대로 운영이 되는데 선생님 잠깐 예약하신 분에 대해서 자리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리 배정받고 찾은 취침실. 그런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영락없는 네모반이다. 기분은 어떨까? 그냥 펜션 온 기분이죠. 펜션 온 기분? 네. 이렇게 힘들게 오늘 펜션 어딨어? 이렇게 힘들게 오늘 펜션 어딨냐고. 문제 잡으면 장땡이야. 이런 데서 나와서 걸고. 천왕봉 전초기지라는 아성답게 장터목 대피소 취사장은 초만원 사례를 이루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한우 등심 갖고 왔어요. 삼겹살 요렇게 하고요. 정해진 곳에서만 밥을 먹을 수 있는 대피소. 우리나라 제일 높은 대피소에서는 평범한 음식도 사내 준비가 된다.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가는데.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산에서 먹어본 사람만이 맛을 안다니까. 집은 아무리 맛있게도 그 맛 없이 보이는데 집은 요거는 맛 대충 해도 맛있어요. 이거 우리 이거 밥하고 가지면 맛도 즐겁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주거니 받거니 따끈한 정의 삼겹살 교환식 벌어지고. 부자집은 참 보기 좋아요? 부자집은 아닙니다. 어떻게 올라가다 만난 분들인데 또 힘들 때 올라와서 고기 한 점이라도 먹으면 기분이 좋죠. 겨울 산행에 대한 이렇게 확 이미지가 아예 힘든 거가 아니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를 새롭게 얻어낸 것 같아요. 이렇게 장터목 대피소의 겨울은 시작됐다. 난생 처음으로 겨울나기에 돌입한 형제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종복원 기술원인데 이곳에서 반달 가슴곰을 만났다. 아이고 잘생겼네. 1월에 태어나서 엄마하고 같이 적응장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올 10월에 나갔죠. 이제 두 달 됐어요. 처음 야생으로 나온 두 형제가 맞이한 겨울. 이 겨울을 무사히 이겨내야 앞으로도 지리산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데. 처음에 나가서 이제 좀 어설프지만 동면을 시작해요. 근데 자연에 잘 스스로 생존하는 걸 저희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나가서 잘 이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지리산의 겨울을 처음 만나게 될 형제가 걱정되는 사람들. 유난히 더 추운 올겨울. 형제가 겨울잠을 자는 동안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먹이는 충분히 먹었는지 궁금한데 두 형제를 찾아 산으로 향했다. 조심하세요. 우리가 가는 데는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에요. 다 위험하다고. 조심하세요. 반달가슴곰 형제의 방사로 이제 지리산에 살고 있는 반달가슴곰은 모두 29마리가 됐다. 38번 개체 현재 10km 이내 수신은 잡히고 있습니다. 반달가슴곰의 그 달려있는 발신기를 수신음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년 365일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장님, 그래? 곳곳에서 곰의 흔적이 발견됐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나무에 선명하게 난 발톱 자국. 방사될 때만 해도 크기가 1m 정도였는데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간 이유는 뭘까? 이렇게 나무를 탄 이유는요, 이제 많이 먹으려고. 지금 저기 보시면은 저거 상사리라고 하면 상사리? 곰이 참나무를 이렇게